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한여름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해도 길고요. 저는 농사철이라서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도와드리다가 올해부터는 제대로 영농 후계자로 농사일을 도울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하면 작업은 언제 하냐 질문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업은 쉬는 날과 겨울과 봄, 초여름까지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안정적인 40대와 노후를 즐기고 싶어서가 가장 큰 이유겠죠. 저도 나이가 한두 살 계속 먹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게 되네요. 물론 작업이 잘 풀리면 작업만 하면서도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예술가에 해당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하였습니다. 여하튼 농사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20대 중반에 세워놓았던 버킷리스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버킷리스트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 쓴 글의 제목을 보면 죽기 전에 이뤄야 할 40가지 목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망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몇몇 목표는 웅장하기도 한데요. 목록이 40가지라서 한 영상에서 모두 다루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만 추려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버킷리스트를 보면 20대 때는 국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욕망이 많이 보이는데요. 꿈을 크게 잡긴 했지만 조금 터무니없고 제 나이에 이루기 힘든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만 짚어보면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기, 테이트 모던과 모마에서 전시하기, 해외 레지던시에 참여하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되기, 가족들과 함께 유럽여행 떠나기, 테드 출연해서 강의하기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은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목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의 서동진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국내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자 이렇게 조언을 해줄 것 같고요. 버킷리스트에서 이룬 항목도 조금 있습니다. 이룬 항목들을 살펴보면 논문 통과하기, 소설 출간하기, 국내외 최고의 미술평론가님께 평론받기, 나만의 스타일과 화풍 완성하기, 재료 한가득 쌓아놓고 그리기 정도가 있겠네요. 이런 목표들은 바람직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적당한 시간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나만의 화풍 완성하기의 연장선에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작업 완성하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골판지 부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따라하기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변형하고 발전시킬 것이고요. 작업 밀도 또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버킷리스트를 살펴보면 미술 버킷리스트는 아니고 인간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내 작업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행복한 가정 꾸리기, 패션을 아는 작가가 되기 등이 있는데요. 위의 목표들은 항상 미술을 하다 보면 뒷전으로 밀려나서 수행하기 힘든 목표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미술을 가볍게 하고 작가가 아닌 인간으로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아, 나도 좀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꼭 불러주길 부탁합니다. 이상 오늘은 짧게 저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다보니 유튜브를 길게 만들기 버거운데요. 이렇게라도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름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